지금부터 그라인더 사용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두통을 제거하기 전에 안에 남아있는 원두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통에는 이렇게 투입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입구를 일단은 닫아주시고 투입구가 닫힌 상태에서 투입구는 닫혀있지만 안에 원두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남아있는 원두를 다 갈아냅니다. 예, 이제 안에 남아있는 원두가 다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내절을 하면 원두가 다 갈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끄고 원두통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런 나사를 풀었을 때는 이런 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두통을 분해합니다. 이 원두통은 저녁에 마감할 때 들어있는 커피를 완전히 다 비운 다음에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원두에 있는 기름기를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청소를 시작할 때는 나를 청소하기 전에 미리 갈아져 있던 커피를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갈아져 있는 커피는 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스푼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서 매일 청소를 해주신다면 이 커피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또 커피는 그라인더는 항상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항상 두장 분량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기계를 분해를 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밀키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내일 꺼내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날을 분해를 할 겁니다. 윗날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날을 분해하기 전에 항상 내가 사용했던 어떤 축을 통해서 이렇게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가 끝난 다음에 조립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날은 항상 윗날은 고정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해제를 시켜줘야 윗날이 돌아갑니다. 그라인더는 시계 방향이 잠기고 시계 반대 방향이 풀립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 가지고 반대로 작동되는 기계도 있으니까 꼭 그라인더 날을 구입하실 때는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 벽면에 있는 잠금 장치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밑으로 누르면 풀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끝까지 풀어서 완전히 제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날이 분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굉장히 찌꺼기들이 지금 많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항상 스위치를 바로 켠다고 바로 갈려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분해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날 청소를 하는데 이 날은 63mm가 있고 75mm가 있습니다. 보시면 날 사이즈가 틀립니다. 이 63mm 날은 하루 1일 100잔 미만 정도 사용하는 매장에서 적합하고 이 75mm는 하루 200잔 이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런 큰 날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날이 작을 경우 열을 많이 받습니다. 열을 받을 경우 커피의 영향, 맛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커피 자체가 온도가 있기 때문에 기계의 온도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쓴맛을 많이 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구매하실 때는 내가 하루 100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날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의 교환 시기는 63mm는 3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 주기로 보고 75mm는 500에서 한 6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 주기로 봅니다. 교환을 하실 때는 그냥 교환할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5mm를 기준으로 보면 500에서 600kg를 사용했을 때 이런 게 원두를 이용해서 갈아봅니다. 지금처럼 원두가 갈리는 느낌이 나면 아직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를 들어주고 여기 긁는 것처럼 이런 밀린다는 그런 느낌이 날 때는 날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날을 교환을 안 했을 때는 갈리기는 갈리지만 미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더 쓰고 더 거친 맛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날도 잘 확인하셔서 그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랫날부터 청소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기를 이용해서 밑에 기본적으로 있는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는 바닥 닦는 청소기로, 바닥 청소하는 청소기로 하지 마시고 커피 기계 그라인더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소기를 따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청소기를 이용해서 솔로와 같이 해서 다 이렇게 흡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칫솔이 있다면 칫솔로도 안쪽에 있는 쌓여 있는 찌꺼기를, 큰 찌꺼기를 먼저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분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윗날은 공굴려서 푸는데 나사선에 찌꺼기가 있으면 나사가 망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송곳을 이용해서 나사에 있는 찌꺼기를 먼저 제거를 해 주신 다음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때는 아랫날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을 시킨 다음 풀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사는 3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을 빼면 날도 보시다시피 옆쪽에도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찌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찌꺼기는 오늘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기 전에 첫 번째 갈면 그때 흡입이 됩니다. 이때 한번 들어간 찌꺼기는 다음 이렇게 날을 분해하기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커피가 오래 남아 있으면 커피 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커피 추출할 때도 좋은 향을 끌어내지 못하고 이런 찌든 향을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데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날도 물로 청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로 청소했을 때는 빨리 말려주셔야만이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실 때는 이런 나사 들어가는 요 사이사이에도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곳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향의 변화가 적습니다. 한번 청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로 청소하지 않고 그냥 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날 사이사이에도 청소를 하시는데 이때 이런 솔 같은 것도 너무 딱딱한 솔로 안 하신 게 좋습니다. 왜 날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솔로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과 청소기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찌든 기름기가 있다면 송곳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청소가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청소하셨다면 이 나사선에는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조립을 할 때 찌꺼기가 있으면 찌꺼기에 걸려서 조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윗날 청소가 다 됐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데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맛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여기 뜯었을 때는 깨끗하게 닦아서 행주로 닦아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윗날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날 또한 마찬가지로 나사를 풀기 전에 나사 사이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송곳을 이용해서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나사가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사가 마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후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윗날도 똑같이 날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선에는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털어 주십시오. 만일 물로 청소를 했다면 바로 말려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윗날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찌꺼기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아랫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윗날에 든 이 찌꺼기도 오늘 청소를 하고 바로 첫 번째 사용하기 위해서 커피를 갈면 그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윗날을 분리할 때까지 이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도 자주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찌꺼기들이 나쁜 찌든 향을 만듭니다. 그러면 커피를 추출할 때도 그 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분해해서 깨끗하게 그라인더 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향의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은 윗날, 아랫날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을 교환하실 때는 아랫날, 윗날 두 개를 같이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두 개가 맞물려가면서 입자의 크기가 변화가 적습니다. 기계 위에나 뜨거운 곳에서 말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연료는 안 말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물로 청소할 여건이 안 된다면 이렇게 젖은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소가 끝났다면 날을 이제 조립을 하시는데,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먼저 나사선을 맞춘 다음 나사를 고정을 시킬 때 하나씩 끝까지 조립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개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역순으로 공구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날이 조립이 완료, 윗날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선이 구멍이 맞도록 잘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윗날처럼 나사를 먼저 돌려놓은 다음에 역순으로 해서 하나씩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조립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돌려놓으시고 마지막 나사부터 고정을 시켜 가시면 조립이 쉽게 조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랫날까지 조립이 완료됐으면 바로 이제 윗날을 돌려서 원 상태로 복귀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렇게 걸립니다. 그것은 고정 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커피를 갈게 되면 굉장히 굵게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핀을 다시 풀어주고 잠금 장치를 풀어준 다음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계속 돌리다가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날 윗날과 아랫날이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풀기 전에 표시해놨던 그 위치로 다시 반대로 돌려서 맞춰주시면 처음 풀기 전에 원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날 청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저 청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저 고정 나사를 먼저 풀겠습니다. 나사를 푸시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또한 뺐으면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가런 분쇄된 커피가 담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 기름기도 붙어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시게 되면 향도 나빠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안으로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빼실 때마다 깨끗하게 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큰 찌꺼기를 싹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풀어주신 게 좋습니다. 조절 나사를 끝까지 돌리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이때 분해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좀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찌꺼기가 저 나사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조절 나사가 돌렸을 때 그 찌꺼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찌꺼기가 안 들어가도록 다시 나사를 돌려서 나사 구멍 속으로 찌꺼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청소 이용해서 깨끗하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깨끗한 행주를 이용해서 이 주위에 있는 커피 기름기라든가 찌꺼기들을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떨어지는 이 부분들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커피가 떨어졌을 때, 포토필드에 떨어졌을 때 찌든 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커피 찌꺼기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도어전은 한번 땡길 때마다 커피를 계량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묻어 있는 만큼 커피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는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자주 해 주셔야만이 커피 맛의 영향도 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는데 이 철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케이스에 있는 붙어있는 거를 벽에 있는 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은 가루가 갈아져 있을 때 굳지 말라고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이 바로 투입 양을 조절하는 판입니다. 아까 돌렸을 때 그 간격을 유지해주면 바로 깎아서 내가 원하는 양을 담기 위해서 깎아주는 판 역할을 합니다. 이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이 스프링이 바로 그 간격을 유지해줍니다. 내가 조절해주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양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주는 스프링입니다. 먼저 케이스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전체가 다 분해가 일어납니다. 저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찌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녁에 항상 이 청소는 저녁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밤새 물기가 말라서 아침에 조리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오셔가지고 물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걸 마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기가 있다면 커피 가루가 들어가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녁에 깨끗하게 물로 닦아주시고 아침에 아침에 조립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침에 해야 된다면 아침에는 물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행주 같은 걸 이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찌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여유를 갖고 청소하실 때는 물로 청소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잘 털고 나서는 이렇게 깨끗한 행주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남아있는 온도 기름기 부분들도
싹 제거가 됩니다. 조절판도 깨끗한 행주로 좀 닦아주시면 여기서도 어떻게 기름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제거가 잘 됩니다. 보조 케이스도 오늘은 제가 행주로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소가 끝났으면 지금부터는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이제 풀어주시고 밑에부터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 스프링을 가운데 놓고 판을 끼우실 때도 지금 간격이 이쪽하고 이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뒤집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졌을 때는 이쪽 라인이 좀 좁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집히지 않게 꼭 이렇게 긴 쪽이 요 튀어나온 부분이 항상 왼쪽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주세요. 그리고 고정 부분을 넣으면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꽉 눌러서 흔들었을 때 그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꽉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도 끼워 주시면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먼저 꽉 조립을 하지 마시고 나사를 느슨하게 잠궈 준 다음에 요 조절판을 튀어나온 부분이 요 홈에 맞게 일단 맞춰 주시고 그리고 밑에와 밑에가 맞도록 돌려서 같이 맞물려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된 상태에서 나사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평소에 쓰시던 꽉 잠긴 상태에서 내가 몇 그램을 쓸 건지 한 바퀴를 돌 건지 풀 건지 두 바퀴를 풀 건지는 여러분께 평소에 쓰는 방법대로 이렇게 풀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그 양만큼 딱딱 계량돼서 넣을 겁니다. 조절했을 때 적게는 3g에서 풀었을 때 많게는 8g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쓰시던 그 양만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 케이스도 조립을 해서 나사를 끼실 때 이 케이스가 안 깨질 정도로만 돌려주십시오. 공구를 이용해서 너무 꽉 조으시면 이 케이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돌려서 고정만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위에 그라인더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갈아서 사용하시면 그라인더 청소와 관리 방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그라인더는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면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